안녕하세요. 오늘은 EX-Way X1 Pro 스케이트보드 거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 24 GM 렌즈로 초점 맞추기 힘드네. 공까지 갔습니다. 공까지 가니까 3%, 57% 배터리가 남아있어요. 자, 타볼까요? 이 속도가 이제 EX-Way X1 Pro 2단계 속도 25km까지 가능한 속도입니다. 근데 4단계까지 있고요. 4단계가 뭐 40km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화면에 보면 좀 느리게 보이죠? 사실 보면 25km까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빨라봐야 20km 정도 거라고 느껴져요. 이건 찍는 속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계속 탑니다. 계속 타는 거리 테스트. 이게 뭔 뻘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타서 EX-X1 Pro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궁금증,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행위죠. 여기는 난경 올림픽 공원이고요. 사람들을 좀 있어요. 예. 러닝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스크를 낀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쿵! 짐벌로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턱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쿵 합니다. 저기 러닝하는 사람 보이죠? 마스크 안 꼈어요. 예. 마스크 안 꼈고 저는 마스크 끼고 타고 있고요. 저기 걷는 분은 마스크 꼈고 촬영분에 대해서 평언해보지만 사실 저는 힘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짐벌에 카메라를 올리고 그걸 왼손으로 들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스케이트보드 조작 리모컨을 들고 있고요. 등에는 가방을 메고 있고 가방에는 삼각대 1635 GM 렌즈가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좀 무거워요. 물도 뒤에 좀 넣고 자, 저기 횡단보도 보이죠? 저기서부터 왜 스케이트보드 타면 길이 좋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예, 덜덜덜거려요. 횡단보도만 해도 너무 덜덜덜거려요. 저 횡단보도 흰색 튀어나온 것 때문에. 저기 애들 보이시죠?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저 인간 뭐하는 짓이냐? 카메라 들고 스케이트보드 저 인간 뭐하는 짓이냐? 말 걸지 마. 팅부둥이야, 팅부둥. 중국에 거의 이제 1년 다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팅부동. 한국어 한국 사람이다. 말 시키지 마라. 못 하십니다. 이거예요. 아,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1년 동안 뭐 한 건지 진짜 바본가. 마지막아. 아, 진짜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 아, 중국을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팅부동 한국 두 가지로만 살았다 가니까 참스럽네요. 뭐 아직 이거 이제 올림픽 공연 한 바퀴도 못해. 3km예요. 재원사 보면 이게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만큼 나오는지 좀 확인하려고 탄 건데 25km 나누기 3하면 38에 24 8바퀴를 타야 돼요. 이러고 8바퀴. 네, 이러고 8바퀴 카메라 들고 하고 다 타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카메라를 좀 가방에 넣고 중간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25km 타기는 너무 무리예요. 사실 그냥 카메라를 가방 속에 다 넣고 여기 한 바퀴만 돌아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다리가 아파요. 네, 다리 아픈데 카메라까지 들고 있으니까 팔도 아파요.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저 인간 뭐하는 인간이. 그리고 전에 한번 3단계까지 타본 적이 있거든요. 3단계까지 타다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아, 너무너무 쪽팔리고 사람 막 쳐다보고 아, 집에 가보니까 옷은 다 찢겨져 나가고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냥 철가상
정도만 입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좀 고생 좀 했죠. 살다가 이렇게 넘어진 적이 어렸을 때 지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거의 넘어진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이런 거 하면 넘어지네요. 중국은 이제 농구가 유행인 것 같아요. 농구장이 항상 있고요. 쇼핑몰 같은 데서 농구장 있어요. 여기 보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농구장이에요. 이게 농구하는 분들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 농구 굉장히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제 또래들도 농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농구공 돌다니는 분이시죠. 뭔가 제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마주보고 있고 이쪽 오는 사람들은 귀가하는 사람들만 있지 사실 이쪽으로 조깅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규칙이 있나 도는데도 방향이 나만 거꾸로 돌고 있지. 나만 거꾸로 돌아. 또 사람들이 대부분 내 쪽으로 오죠. 예, 제 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 뭐지. 아 저기도 오고 일방통행인가? 화살표도 없던데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거리 테스트 이건 참 지루한 일이죠. 이러고 계속 타야 되니까. 아이씨 할 말 없다. 어떻게 하지? 개그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해야 되나?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어. 이 지루한 영상. 여기 달인데요. 여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뷰를 가진 옆에 보면 강인 천 내청 같은 게 흐르고요. 호수인가 이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쳐다보지 마. 왜 쳐다봐. 쳐다보지 마. 나 사람 낯가린단 말이야. 쳐다보지 마. 오,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갔는 사람이 있네. 스케이트보드 타네? 오, 여자애가 잘, 그래도 잘 타네. 푸시 잘 짤고. 야, 스케이트보드가 아니었나? 횡단보드 가는데 제일 짜증나. 왜 두꺼운 거야, 저 흰색은. 비킬게요. 네, 비킬게요. 아, 지루하다. 이 리뷰. 지루해. 거리 테스트는, 아, 지루해. 전에 전동 킥보드 제가 한번 거리 테스트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들이랑 같이 타서 그나마 덜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지루해. 지루해. 스케이트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타면 제가 스노우보드는 탄 적이 없는데 스키를 약간 타봤는데 스키 타는 맛 약간 좀 나요. 속도 내고 와리가리 좀 해주면 스키 타는 맛 약간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타면 뭐 계속 타고 싶고 와리가리 하면 재밌어요. 봄이죠. 저 꽃들 보이시죠? 봄이에요. 여러분도 좀 나가서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실 것 같은데 저쪽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이죠. 푸시 방금 했고 아, 남잔가 여잔지 모르겠네. 참고로 저는 회전을 오른쪽 우회전은 괜찮은데 좌회전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 아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좌회전하기가 편하고 우회전하기가 힘들어요. 좌회전이 제가 이제 등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좌회전인데 편하고 앞 전면하는 우회전은 와
뭔가 이상해. 잘 안 되더라고. 타다 보니 밤이 됐네요. 저기 보이시죠? 저 카메라 두고 찍고 있는 그림자. 예, 짐벌이랑 카메라 연결해 놓고 찍고 가방도 보이시죠? 예, 가방까지 메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EX-Way 거리 테스트 하려고 EX-Way 앱을 다운놓고 했는데 연결이 끊겨버렸네요. 예, 거리를 못했어요. 거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리를 못 쟀네요. 그래서 속상해서 스케이트보드나 더 탔어요. 예, 그리고 더 탔는데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두 번째 넘어진 건데 다행히 넘어질 때는 이제 카메라를 안 들고 가방에 다 넣고 있어서 그게 다 괜찮았습니다. 카메라는 손바닥도 까였고요. 그리고 또 팔꿈치가 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다음에 다시 거리 테스트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